오늘도 작업장은 일하는 사람들의 구슬땀으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이 그렇듯 먹고 사는 일 참 쉽지 않죠.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매일? 많이 힘들어요? 우와. 이들에게 일터는 일터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가서 꿈을 가서 하고 노래하고 춤도 추고 하루를 일하면 그 하루만큼 꿈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나 이신영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나지 않겠습니다. 화나지 않겠습니다. 정말요? 네, 대국민 사과합니다. 하주 장애인 사업장에서 만난 110여 명의 근로자들, 그들이 키워가는 꿈의 공장으로 초대합니다. 작업장에서 제일 먼저 마주친 곳은 원료 배합실인데요.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곳이랍니다. 대체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비닐을 뽑을 게끔 형상으로 배합이지, 배합기. 배합기. 예, 원료를 배합하는 거지, 이제.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이제 섞이게끔. 아, 알고 봤더니 여긴 비닐을 만드는 곳이군요. 기본은 흰색이지만 원료에 색소를 섞으면 이렇듯 여러 색깔의 비닐이 나옵니다. 이 비닐이 향하는 곳은 작업장 한편에 있는 가공실입니다. 비닐을 받자마자 열심히 접고 붙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뭘 만드는가 했더니 쓰레기 종량제 봉투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장애인입니다. 지적으로 약간 좀 저하되는 분들이 좀 70%라면은 나머지는 이제 팔이나 다리 등에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서 운동하신 거예요? 저요? 다리요. 아. 네, 그렇죠. 이게 선생님 거군요. 직원 150여 명 가운데 장애인이 11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인은 바로 장애인 근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을 넘는 수가 지적 장애인이라는데요. 아유, 11시까지 살겠다. 몇 개야? 이건 몇 개야? 누구게요? 이 주가 내가 만나볼게. 오우, 맞았다. 오케이. 이곳은 좀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작업장입니다. 그럼에도 작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엔 아주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다는데요. 비장애인 한 사람이 할 몫을 서너 개로 쪼개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일을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 위조 방지예요. 위조 방지. 오늘 생산된 날짜와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요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장 다 있어요. 이제 하나 장.